와, 뭔데? 큰 거다. 와, 야, 이거 뭐 진짜 함부로 꼬집는 거야? 와, 잠깐만, 놔주세요. 아! 아. 요즘 님들아 그 신창석 다 해줬잖아. 그 밈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막 한물 갔다고. 아, 유우님 또 했어. 유우님은 어떻게 했는데? 뒤에 업으로 끌어줬잖아. 힐러들도 잡아줬잖아. 2층짜리 노랑하는 오버워치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치. 팩트는 김예림 방송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 한 달 전에도 김예림 미마겔에 글이 올라왔었어. 유바도 해줬잖아. 크보도 해줬잖아. 한호도 올려왔잖아. 그냥 X발 다 해줬잖아. 김예림 생방송과 미마겔의 정상화. 팩트는 김예림이랑 미마겔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 나 이때도 무슨 밈인지 모르고. 야, 뭐야 이거. 건강 전도사야? 어? 황수관 박사야? 이 생각했거든. 사실 나는 이 신창섭에 다 해줬 잖아 보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많이 뜨다 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또 이거지. 윤석열의 바로 우주빈 정상화. 이게 맛있더라고요. 눈치 가는 윤석열 말 윤석열 윤석열 아, 이 춤이 존나 좋아. 이 춤추는 거 이번에 윤석열이 정상화 발언했잖아요. 그때 이거를 딱 쳐줬으면 이거 엄청나게 핫해지는 건데. 흐미. 봐봐, 지금 윤석열 또 한일관계 12년 만에 정상화 했잖아. 뭐? 자, 그래서 김예림 또 AI가 요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좋겠다. 일단 김예림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 정년기잖아요. 김예림이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노계의 한이 서려 있었으면 좋겠거든 나는. 가보자 가보자. 답장됐다 김예림. 어? 김예림 김예림 오. 야, 너무 좋다. 야, 점점 우리 저 알만 들고 있는데? 야, 이 노래 좋다. 야, 이거 좋아. 알바노? 야, 자, 이제 님들이 원하시는 가정용 오솔길용 뺑뺑이용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목 여자가 서너 명. 가정기용은 따뜻해. 오? 오솔기용은 상쾌해. 뺑뺑이용은 심심해. 그렇게 다 재밌지. 한 명이면 외로워. 두 명이면 딱 좋아. 세 명이면 완벽해. 여자가 서너 명 있어야지. 소희가 들썩들썩 하는데요? 응디응디 하자고요. 응디시티 한번 만들어보자고. 아, 자. 일단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가사를. 예림이가 왔습니다. 함몰된 예림이가 왔습니다. 여긴 함몰시티. 함따닥따닥따닥 함따닥따닥따닥. 이거 한번 가보자. 가보자 들어가자. 예림이가 왔습니다. 함몰된 예림이가 왔습니다. 여긴 함몰시티. 함따닥따닥 함몰 함몰 몰몰몰몰몰몰 함몰시티. 뭐? 어? 마지막에 개 짖는 소리 뭐예요? 아, 어지럽다. 아, 이게 맞냐? 뭘 이런 거. 아, 콜라보가 미쳤는데요? 와. 와, 뭔데? 큰 거다. 와!
와. 와. 야, 이거 뭐 진짜 함부로 꼬집는 거야. 와, 잠깐만. 놔주세요. 아! 아, 쌌다. 야, 미쳤다, 이거는. 근데 이거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매듭이 안 지워지고 끝난 느낌이냐? 꼬집다가 이렇게 탁 놔줘야 되는데 꼬집다가 그냥 떼간 느낌이야 이게. 근데 이 떼갈 게 없는 현실 고증이 이거 나가. 뭐? 자, 일단 마지막으로 08이에 대한 사랑을 좀 풀어야 되니까. 08이야, 가게가 뭐뭐 있냐? 홍콩 반점. 일단 홍콩 반점. 안심포차. 백다방. 테마을 식당. 연돈불카츠. 아, 백스비어. 빅보이 피자. 역전우도. 그 정도 하면 되겠지? 와, 진짜 많다. 이 가게 사실 다 가봤어. 종파라. 하하하하. 아이, 시대로! 사랑해. 사랑해, 종파라. 아, 아이, 시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와, 내 마음이 진짜 다 들어가 있다, 여기. 오, 야. 이거 두 번째 것도 좋은데?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거 너무 좋은데? 이제 두 번째 게 좋지? 와, AI 진짜 대단하다. 오, 너무 무서워. 가봤어. 아직 다 안 끝났어. 제발 그만. 알바노? 이거 약간 종파리 로고송으로 제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파리 이제 까는 컨텐츠 할 때마다 이거를 이제 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김예림이 이런 마음이다 라는 거 표현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곡 같아요. 소름이 이게 너무 잘 뽑히는 게 소름이 닿게. 종파라 넌 아무 때도 못 가. 종파라. 아, 아, 아.